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성준님, 좀 전에 그 영상 본것 같은데요. 그 영상 잊으십시오. 레드선. 그거 제가 이전 버전에 큰 실수를 했는데, 5600부터 13500까지 쿨러 가격을 잘못 측정했어요. 이거 뭐 대충 2만원짜리 쿨러만 커버되는 애들인데 실수로 18만원 적어놨더라고요. 18,000원도 아니고. 여기에 오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두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네요. 일단 뭐 이런 거 쭉쭉쭉쭉 1, 2, 3, 4번 다 넘어가고, 표를 보기 전에 앞서 표 보는 방식 한번 짧게 설명하고 가성비 좋은 CPU 뭔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새해로 오면서 게임 평균 3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글카를 4090 혹은 4070 Ti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새 PC를 사실 분들이 뭐3090 쓰진 않을 거네요. 기존은 3090이었잖아요. 그래서 3090 갖다 버리고 이제 새로 10종 게임 평균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4090은 기준값 100%가 13600K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13900K는 11% 정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겠죠. 그 반대로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한17% 낮게 나오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4070Ti는 100% 기준값이 5600X입니다. 뭐 5600X 대비 몇 프로 잘 나온다, 4% 잘 나온다, 혹은 뭐 대비 1% 낮게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값보면은 조금 폭이 넓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테스트를 프레시드에서 했습니다. 그럼 실사하고 다르잖아요 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CPU는 프레임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간의 격차가 꽤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4090을 쓰더라도 4K를 가버리면 프레임은 100도 안 나오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카가 먼저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CPU의 최대 게임 성능을 땡겨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격차를 알아보려면, 네,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프레임을 뻥튀기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각 CPU 간의 성능 격차를 볼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얘들끼리의 최대 성능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에서 절반 딱 나누게 하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자, 13600K랑 13700이랑 7.7% 차이 나죠. 그러면 약8% 차이 난다 치고 나누기 절반하면 2분의 1 하면요, 그럼 4%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4K에서 4090 쓰면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쯤 납니다. 제 영상 확인해 보십시오. 리뷰한 거 있으니까 13세대 리뷰. 그게 4090 4K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13900이랑 13600은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 11% 적겠죠. 그럼 나누기 하면 5.5%겠죠. 실제로 5에서 6%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4K 기준으로.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변환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게 불편하다 싶으시면 4070Ti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4070Ti는 딱 봐도 엄청 촘촘하죠. 뭐1% 차이, 여기서는 2. 몇 프로 차이, 여기서는 또1% 차이,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한데요. 왜 촘촘하냐면 글카 성능이 4090 대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5600으로 둬서 아주 크게 벌어져야 정상인데도 글카 수준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내가 살려고 하는 CPU가, 이 밑에 있는 CPU랑 얼마나 차이 나느냐, 혹은 위에 있는 CPU랑 얼마나 차이 나느냐,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하고 멀티 스레드 성능이 있는데요. 싱글은 짧은 순간, 뭐, 부하를 코어 한두 개만 줬을 때, 그럴 때 성능 격차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캐드캠으로 뭐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뭐 모든 반응성에 연관이 있다 보시면 돼요. 창을 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그런 거다 빠르게 뜹니다. 그게 싱글 스레드 성능이고요. 옆에 멀티 스레드는 비교적 하드한 좀긴 작업, 어떤 게 있겠죠? 렌더링, 인코딩. 인코딩이 어떤 거냐면요, 영상 편집하고 내보내기 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파일 변환할 때 그럴 때 인코딩이라 하거든요. 혹은 뭐 파일 압축하고, 아니면은 파일 압축 해제하고, 아니면 고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럴 때도 이 멀티스레드 성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모델링 한다든지 렌더에 들어가겠죠. 그럴 때이 멀티스레드 성능이 영향을 주고요.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그런 거할 때도 이 멀티스레드 성능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좀 헤비한 다중 작업을 할때 요게 점수가 높으면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비용에다가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나오겠죠. 그걸로 총합 가성비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저세 가지 성능 대비 얘는 비용이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습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맨 마지막 거 보면 더 좋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지금 CPU 가격만 기준에서 이거 나누기를 한 건데요. 이게 아니라 CPU랑 쿨러 가격, 거기에다가 최소 마지노선 보드 가격까지 다 포함시켜서 가성비를 매긴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완본체 짤때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i5 쓰다가 i7 넘어가잖아요. 그럼 CPU 가격이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i7 가격이 낫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함정이죠. i5 같은 경우에는 공랭을 쓸수 있어요. 뭐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쿨러 쓸수 있는데 i7 가면 거의 필수적으로 순행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 20만 정도 소비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드의 전원부도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20만원짜리, 18만원짜리 보드 쓰다가 30만원짜리 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는 CPU에서 10만원, 쿨러에서 15만원, 보드에서 또 10만원 해서 합치면은 35만원 정도 더 추가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CPU 가격만 올리면 된다 라고 계산하시면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 이 마지막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요거 기준을 사셔야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살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길게나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짧게 이번 달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긁으면요. 제일 가성비 좋은 건 여전히 5600입니다. 그5600 중에서도 5600X가 아니라 5600 노말입니다. 얘네들은 게이밍 성능하고 싱글 성능이 거의 똑같고요. 사실 멀티 성능만 미묘하게 차이 납니다. 멀티 성능은 올코어 부스터가 0.15에서 0.2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5600X가 높긴 한데요. 실제로는 CPU 가격에서 거의 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5600 노멀 쓰시는 게 여러분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 쿨러하고 보드 가격은 똑같거든요. 얘가 가성비 1이에요. 다만 이거를 4070Ti나 4080, 4090급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600에 예를 들어 4090을 썼다고 쳐봐요. 그리고 13700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3700에 보드, 쿨러, CPU 구매가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 있는 대로 계산을 하자면 68만원 더하기 30만원에서 9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3700K의 구매 가격입니다. 보드, 여기에 쿨러까지. 근데 5600은 얼마입니까? 5600은 살짝 내려서 보면은 가격이 훨씬 싸요. 18만 6천원 플러스 8만원. 그러면 26만 6천원이 되겠죠. 대충 27만원 잡읍시다. 27만원이 5600 노멀의 보드 쿨러 합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가격 차이는 61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송현님, 13700 가면은 61만원 더 쓰게 돼 있는데, 아무리 4090이라도 그럼 가성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얘가 지금 80%도 안 되죠? 77%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107%죠? 얼마 차이 납니까? 약30% 차이 납니다. 자, 둘이 4090, FHD에서는 얼마 차이? 30% 차이 납니다. 그럼 아까 내가 절반 나누기 하면 4K라고 했죠? 4K에서는 15% 차이입니다. 4K에서 15%면은 4090이 그러니까 괜찮은 거 사면 300, 구린 거 사면 250이에요. 300으로 쳤을 때 얼마입니까? 45만원치예요. 좀 구린 거로 쳐도 대충 뭐 37만 5천원입니까? 그쯤 되나요?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지 뭐. 하여튼 이쯤 차이 나는데요. 아, 차이 크죠? 차이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이 정도 차이면은 60만원 주고 넘어가는 거 솔직히 갈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그래픽 카드에서 차액만 여기 45만원 나오면은 얼마 차이 나나요? 16만원만 남고 남의 다 커버 쳐버렸죠. 근데
극하에서 16만원 차액을 커버 쳤으면은 게이밍 프레임이 증가해서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 싱글 성능하고 멀티 성능도 엄청 큰폭 올랐잖아요. 멀티 성능 두배 넘게 차이 나요. 싱글 성능도 꽤 많이 올랐고요. 그럼 저것도 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분명히 16만원 더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5600이나 아니면은 13400 이런 걸로 4090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고 4090 삽니까? 그냥 저렴한 글카 쓰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요. 제 성능 못 내면은 이 글카를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CPU는 언제든지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더 높은 성능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글카 같은 경우에는 얘풀 성능을 못 낸다면은 성능을 더낼 방법은 CPU 교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카는 그에 걸맞는 CPU를 사용하셔야 손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4070Ti, 4080, 4090 혹은 3080급을 쓴다면 7600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7600은 5600하고 비교했을 때 실 구매가 차이가 3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아니 30만 원 좀안 되거든요. 20몇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5만 원? 그 정도 추가될 텐데, 근데 게이밍 성능이 22% 증가, 싱글 성능도 10% 가까이 증가. 아, 10%가 아니네. 17%인가? 거기에다가 멀티 성능도 꽤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백분율, 이걸 100% 잡으면은 20% 넘게 증가하죠. 아,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왜, 어지간해서는 여러분이 요 정도 급에서 고성능 글카를 같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아무리 가성비 1위라고 하더라도요. 가성비 2위 같은 경우에는 5700X인데 제가 영역 겹친다 그랬죠? 그럼 3위는 5700X입니다. 5700X도 마찬가지로 PPT라고 전력 제한치가 있는데 그게 88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0하고 전력 소비량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버클럭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쿨러하고 보드를 똑같은 걸쓸수 있어요. 그럼 CPU 가격만 올라가겠죠? CPU 가격만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8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8만원 올라가고 게임밍 성능 조금 오르고 싱글 성능 조금 큰 폭으로 오르고 멀티 성능 좀 오릅니다. 근데 나머지는 똑같이 소비하면 되니까 120만 원 견적을 짰는데 1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면 5700X로 갈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고 그리고 12400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12400도 가성비가 4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5600보다는 찔끔찔끔 낮기 때문에 못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13400은 어떤가요? 13400은 요것들보다는 가성비가 구리죠. 그리고 저는 13400이 사기 정말 애매한 거는 13500 때문에 사기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 13400의 총 구매 가격이 보드 가격이 이제 비싸가지고 실제로 한 5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애들은 20몇만 원 뭐 30만 원 주고 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나 가격이 차이 나요. 13400 하면 차이 좀 많이 나죠. 그렇다고 보드를 DDR5가 아니라 D4 보드 좀싼거 넣어서 10몇만 원 짠다고? 그러면 이제 8만 원 까져서 실 구매가가 대략적으로 40몇만 원쯤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게임 성능이 박살나서 5600하고도 별 차이 안날 정도로 훅 떨어져요. 12400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3, 4%가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 얘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CPU 게임 성능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3060갈걸3060Ti 가는 게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400은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인데요. 13500 때문에라도 더 치인다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얘네들 보시면 CPU 가격이 만원 아니면 5만 원 차이 나거든요. 쿨러는 거의 비슷한 등급을 쓰게 돼 있습니다. 안 써도 되고 아니면 2만짜리 써도 되고 13500은 뭐 2만짜리 필수인데 1340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은 써요. 소음 때문에. 그럼 쿨러 가격 비슷하고 보드 가격에서 한 4만원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얘가 조금 더 전력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완전 싼 보드는 못 써요. 자 그렇다 쳐도 총 금액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아예 기껏 해봤자 6, 7만원 차이 난 거죠. 그 6, 7만원 차이에 멀티 성능 차이가 꽤 커요. 얘는 67% 얘는 86%입니다. 이게 백분율로 따지면 20%가 거뜬히 넘어가죠.
20%면은 i5가 i7 되는 멀티 성능이에요. 아니면 i7이 i9 되는 멀티 성능이고. 그러니까 같은 i5라 부르기에는 이거 격차가 좀 커요. 근데 이것만 차이 나느냐? 아니죠. 싱글 성능도 차이 나고, 게이밍 성능도 무시하기에는 조금 오차 범위가 넘는 차이는 나죠. 한 3%?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i5 13세대 생각한다 치면은 13500 정도에서 볼것 같아요. 13400이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얘는 1240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야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 12600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벌크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성비가 없고요. 5800X는, 야, 쿨러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얘는. 쿨러 가격이 이제 순행 뭐 2열, 3열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성비가 애매하고요. 국내 쓰면 뭐 필수적으로 언더볼팅 해야 되는데, 언더볼팅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5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와서 사기에는 가성비가 없죠. 12세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천할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 게임만 생각한다. 그리고 내 견적이 100에서 130만 사이다. 5600 가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5600에 3060이나 3060 Ti 가세요. 혹은 거기서도 돈이 좀 몇만 더 나온다 싶으면 5700 가시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12400까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40만 원 견적쯤 되면은 13500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게이밍에서는 이 밑에 거 갖는 거랑 별 차이는 없겠지만, 3060Ti에 13500 갔을 때는 멀티 성능이 확연히 뛰어나잖아요. 특히 5600 노멀이랑 비교하면 거의 두배 차이 날 정도 뛰어나요. 이 멀티 성능을 가지고 뭐좀더 다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단순 게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토샵, 뭐 영상 편집 이런 거할 때도 좀더 원활할 것이고, 게임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작업도 같이 할수 정도로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13500은 돈 조금 더 투자해서 갈 만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고성능 극화 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성비를 재는 게 맞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1위가 이 5600이 아니겠죠?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극화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7600이 1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8등이지만 전체에서는 요 위에 얘네들끼리만 묶어보면 얘가 1위겠죠. 7600이 월간 견적에 들어간 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게이밍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13600K랑 비교했을 때 최소 프레임은 조금 지는데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뿜어주고, 최소 프레임 지는 것도 엄청 큰 폭도 아니고, 싱글 스레드 성능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차이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90% 넘어가면 좀 빠릿하다 보통 다 느껴요. 100%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80이나 70%쯤 돼야 덜 빠릿한 거지. 다만 큰 단점은 이제 멀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나 순수 게이밍 용도로 갔을 때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상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3600K랑 비교하면은 이 다중적인 사용 용도, 특히 뭐 영상 편집, 작곡, 아니면은 렌더링, 인코딩이 포함된 그 외의 모든 작업, 그런 데서는 13600K하고는 비빌 수 없는 성능 차이가 납니다. 여기 40% 격차 보이시죠? 그러니 조금 더먼 미래를 보고 약간 더 투자할 돈이 있다면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요? 한 14만 차이나요? 그 정도 더 투자할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2등급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4070Ti나 4080급에서 13600K입니다. 요거 하시면은 게임 성능 크게 하락 안 하고, 이거랑 뭐 i9 가봤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4%? 크게 하락 안 하고, 램 오버하면은 그 4%를 3%로 좁힐 수 있고, 거기에다가 멀티즈로 사용했을 때도 충분한 멀티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 뭐 12900K나 아니면 12900K스 이런 거는 지금 사면 호구고요. 우리가 새로 나온 7700하고 7900을 한번 봅시다. 77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600K랑 겹쳐 보이는데 멀티 성능이 좀 많쳐져요. 근데 가격은 13700K랑 구매 가격이 비슷합니다. 47에 22죠. 여기 45에 23이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나가리 되고요. 왜? 영역이 겹치면 그냥 무조건 가성비 좋은 거 쓰는 게 맞죠. 13900 가봅시다. 13900 가면은 13700K랑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앞섭니다. 게임 성능 앞서고, 싱글 성능 비슷하고, 멀티 성능 살짝 앞섭니다. 근데 실 구매가는? 이거 기본 쿨러 써도 되기 때문에 사실 60만 원 대충 잡아도 됩니다. 80만 원 정도 되죠. 얘는 68만 원인데 이거 80만 원이면 차이 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영역이 안 겹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3600K는 얘가 전력 소비량이 한 160회 70W쯤 됩니다. 그리고 7900은 뭐 90W밖에 안 돼요. 7900은 SFF 같은 아주 작은 규격의 케이스에 넣어도 발열 해소가 쉽고요. 쿨러에 제한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기본 쿨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 환경적인 요인도 덜 받겠죠. 애초에 발열이 별로 안 내니까요. 근데도 i5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줘요. 심지어 PBO를 키면은 멀티 성능은 i7급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그때는 쿨러를 좀더 좋은 걸 써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7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10, 11, 둘다 써도 문제가 없고, 12, 13세대는 윈도우 10을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작업에서는 이코어 같은 작은 스몰 코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13600K보다 나은 모습을 이 수치보다도 더 크게 나은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이밍이 우선이 아니고, 작업이 우선이고, 좀 안정적인, 그리고 전력 소비가 낮은 시스템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13600K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워낙 전력 소비량, 발열량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용도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10몇만 원더 주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얘가 한 50만 원까지 떨어져야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600K랑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뭐 1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비용이 되니까, 보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A620 2분기에 나올 거고, 그럼 좀더 좁혀질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진짜 추천할 만할 것 같고, 지금은 고려해봐도 괜찮다 정도. 그 위에 7600X나 뭐 7700X, 7900, 7950X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드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쿨러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라인에 속해가지고, 솔직히 얘네들 살 바에는 얘네들 어떻게 돼요 가격이? 뭐 합치면은 100만 원다 넘어가죠 견적이. 안 넘어가는 건 7700X밖에 없습니다. 근데 7700X는 성능이 좀 떨어져. 하여튼 대충 10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100만 넘어가면은 뭐 산다 차라리 13700K를 사죠. 13700K가 한 100만 정도 구매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얘들을 다 씹어요. CPU, 보드, 쿨러 합쳐서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애들은 아무래도 이거랑 비교가 안 돼가지고 사기 좀 힘듭니다. 에이, 그러면 7900도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니죠. 7900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100만 원대 구매 가격. 얘는 그래도 80만 원대 구매 가격입니다. 80만 원 초. 그리고 얘는 초저전력이라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어떤 쿨러도 보통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 영역이 안 겹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좀더 좋은 CPU를 원한다면은 이런 어설픈 애들 쭉 빼고 13700F나 13700KF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CPU 가성비 중에서 멀티 성능 가성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이 꽤 뛰어나죠? 그래서 솔직히 가볼 만해. 게임 성능도 보시면 아까 성능 저하가 i9하고 비교해도 얼마 일어나지 않고요. 예, 아주 초고 성능 게이밍 그 PC를 만들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작업과 게임을 겸할 때 조금 비싸지만 돈을 준 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CPU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 위에는 이제 i9 있는데 얘네는 노답이에요. 원래 가성비가 이게 36제품인데 그 중에 뭐 꼴찌 앞앞 이런 애들이라서 얘는 가성비 다 봤고, 가성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프로다. 아, 프로페셔널 해. 그래서 내가 작업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을 더벌수 있어. 그럴 때나 쓰는 제품이에요. 그럴 때는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죠. 저도 한때 뭐 금형 설계 일하고 그때 내보내기 해야 되잖아요. 파일 변환해서. 그럴 때는 CPU가 빠른 게 분명히 작업이 훨씬 빨리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당건당 저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고성능 CPU 쓰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유튜브 편집하고 내보내는 게 빠른 빠를수록 편집을 많이 할수 있죠. 그래서 저런 게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CPU를 갈 만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은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녹색으로 칠해진 제품들 위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하이엔드 퍼포먼스 라인업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쿨러 오류가 났던 메인스트림 CPU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성비 제일 좋은 거는 12100F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CPU 가격이 워낙 싸거든요. 11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다가 보드 가격이 뭐 10만 정도 하니까 합치면은 기본 클러스 되고 21만 정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다소 떨어지는 성능이 있을지언정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함정카드가 있는데요. 얘는 일단 코어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캐시 용량도 적고, 여러분 실제로 뭐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만 켜놔도 프레임이 팍팍 떨어진 거볼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10만짜리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이라, CPU 업그레이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저전력이 13400 정도 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근데 13400이 지금 가성비가 안 좋죠.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의미 없겠죠. 13500도 제대로 커버가 안될 수준의 보드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얘는 업글 포기하고 진짜 제일 싼 견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 5600하고 이게 라이벌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5600도 아주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5600까지 하드한 작업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사실 기본 쿨러 써도 돼요. 5600X보다는 5600이 클럭이 낮아가지고 온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쿨러를 제가 2만짜리 넣어서 소음 잡으라고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7등이죠, 가성비? 쿨러를 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럼 가성비가 2등이 됩니다. 12100하고 가성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딱 보이죠? 자꾸 다른 걸 누르게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게임 성능 이렇게 5% 차이 나고, 최소 프레임 방어도 5600이 더 좋을 거고, 게다가 램 오버도 가능하고, EXA320에서 5800이나 5800 3D도 사용 가능합니다. 5900급부터는 잘 사용이 안 되겠지만, 얘는 나중에 중고로 CPU 사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수준의 보드예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12100 가는 게 나을까요? 5600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5600 쪽에 손을 들어 주겠습니다. 둘이 가성비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2200원 대 2400원. 다른 애들은 거의 3000원대에 가까운 애들이 많죠. 아니면 게임 성능이 크게 처지거나, 그런 거다 감안했을 때는 5600. 이게 가성비 있게 쓸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진짜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글카 막1660 슈퍼 가야 될 수준이다, 그럴 때나 1210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13100이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하신 분인데, 얘 쿨러 가격을 빵원 잡고 가성비 매겨도 5등이나 10등이거든요. 이 가성비 전혀 안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 지금 여기 뭐 4600이나 4650 내장 그래픽 있는 애들보다도 가성비가 안 좋고, 그리고 이거 5600이 거의 전 영역에서 얘를 그냥 발라버리는데, 싱글 성능만 좀더 빠릿합니다. 이 나중에 나온 제품이라서 클럭도 높고, 그거 빼고 그냥 전 영역 다 바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의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근데 실 구매가가 누가 더 쌉니까? 얘는 27만원인데 얘는 24만원이에요. 당연히 5600 가야지. 뭔 13100 얘기를 꺼내십니까? 저번에 누가 13100 가성비 좋다, 다른 채널 보고 와라, 이러면서 댓글 단거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튼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쿨러 가격하고 보드 가격 포함해서 13100은 절대 가성비 제품이 아닙니다. 그나마 12100 정도나 5600과 비빌 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가성비 없는 건 똑같으니까 쭉다 제끼고요. 그나마 4600G는 여러분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 게임의 성능은 다소 떨어질지언정 어차피 글카 안 달고 내장 그래픽으로 조금 폭넓은 멀티 성능을 원해서 사무용대로 괜찮은 제품 찾는다면 이 4600G는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제품은 메인스트림에 쓸만한 제품 없어요. 딱요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 내려갈게요. 엔트리 라인업인데, 엔트리 라인업 지금 골치 아픈 게이 i3 10100F나 10100F가 가성비가 참 좋아 보이는데 보드가 거의 품절나서 없어요. 그 6만짜리 보드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브랜드 거밖에 안 남아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살라고 하면 9만원, 10만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12100보다 가성비가 좋게 짜지긴 한데요. 아, 저는 솔직히 이셋다 웬만하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장 그래픽 없는 거 사서 여기다 뭐 GT730 이런 거 꽂았을 바에 그냥 4600G 쓰시고 사명대로 쓰시거나, 내가 뭐 GTX 960, 950 아니면은 1060 이런 거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쓰던 CPU나 보드가 고장났다, 그래서 대처품으로 싼거 찾는다, 그럴 때나 요세 가지 제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 빼고는 다 4600G 가시면 될까요? 4350G는 안 되나요? 아, 4350G는 4600G에 비해서 나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사실 CPU에 그 15,000 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거 써야 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4600G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송전님 수치 보니까 얘네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구간은 100% 기준 성능이 11,600K고요. 여기 구간은 100% 기준 성능이 11,105입니다. 아, 11,100입니다. 이게 달라서 그래요. 11,100을 100% 잡아가지고 이게 높게 뻥튀기 돼 보이는 거지. 11,100이 지금 여기서 100이죠. 그럼 이걸 또 102로 낮추면요. 특히 멀티 성능이 81이죠. 지금 150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애들은 얘는 뭐50% 정도 거고. 얘는 뭐20몇 프로고, 그런 식으로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CPU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 칸마다, 요 노란색 줄거져 있는 칸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거 헷갈리게 왜 바꿨는데요? 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안 바꾸면은, 얘네들 엄청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꾼 형태가 더 불편하다고 하면, 다음번에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얘네들 이거를 100으로 안 잡으면은 워낙 성능이 떨어진 놈이라서 짜잘짜잘하게 막 23%, 22%, 21%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성능 차이를 여러분 제대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변경된 CPU 가성비 비교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아, 제가 괜히 또한번더 여러분이 수고스럽게 보게 만들었네요. 다음부터는 표 올리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하게 검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명절도 즐겁게 쉬시다 오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